안녕하세요, 수감입니다. 저는 지금 장성이 왔는데요. 뒤에 지금 너무너무 시원한 물놀이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, 여기는 지금 장성 충령산 아래입니다. 충령산 아래 산소가 등한 앨리스 행복한 마을, 숲정이 펜션, 그 다음에 충령산 숲체험학교가 이어지고 있는 비오리 카페입니다. 카페 물놀이장 이용은 어린애들 위주로 이렇게 물놀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, 보호자는 이렇게 6,000원을 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고요. 어린이들은 15,000원 기본입니다. 15,000원 기본 내고 그냥 물놀이를 할 수 있어요. 물놀이장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인데, 이게 이제 8월까지는 성수기라서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평일은 따로 전화 한번 드리라고 하네요. 이게 사정이 생겨서 또 이렇게 조금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길 낫겠습니다. 갈아서 바나나 우유 하나 시켰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2,000원 붕어 싸만코 시켰습니다. 맛있겠죠? 바나나 하나 통으로 갈아서 맛있네요. 이렇게. 맛있겠죠? 네. 엉덩이. 네. 한 방. 나는 한 방. 팀이 이렇게 챙겨주죠. 여기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저처럼 이렇게 내부 취재를 많이 다니고 오다 보면 지치거든요. 좀 눈이 깜깜해요. 그렇지만 바나나 우유 다음에 기분이 눈이 번쩍거리고, 이제 제가 이거 바나나 우유 맛있게 먹고 물놀이장 애들 풍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세요. 여기 아까 비오리 카페 오른쪽에 보면은 저 뒤로 이렇게 글램핑장이 있는데, 거기는 앨리스 행복마을에서 운영하는 전남 농산 어촌 유학마을로 산소 가득한 앨리스 행복마을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거기를 숙정이 펜션이라고 해요.